슝. 자, 오늘의 메뉴는요. 자, 오늘의 메뉴는 친구들과 함께 불날개 편입니다. 일명 불타는 날개. 상당히 매운 날개를 여러분들 칭하는 말인데, 여러분 많이 불닭발은 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사이드로 불날개가 있고, 또 불날개가 메인인 또 불닭발집이 있어요. 불날개 2인분하고 주먹밥, 계란찜, 필수 코스 조합으로 야무지게 매운맛 보여드릴게요. 잘 먹겠습니다. 친구들 잘 먹을게요. 불날개. 나 봉 부분 시원하게 떼내고 윙 봉부터. 날개 부분. 안 매운데? 아니 왜 안 매울까? 원래 이렇게 매울 때 계란찜으로 이제 딱 구원을 바라는 거거든요. 안 매운데? 뭘까? 아니 이게 여러분들 왜 내가 겁을 먹었냐면은, 이게 숯불에 그을린 매운 음식은 진짜 매운 게 강도가 배가 됩니다. 눈이 엄청 매워 보이네. 안 맵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이럴 때 이제 주먹밥 한번 먹어주는 거거든요. 주먹밥 먹을 때 팁. 보통 요런 데에서 샐러드를 줍니다. 요걸 딱 이렇게 얹어 먹으면은 딱 아삭하니 심플하니 맛깔나지. 여기다가 닭날개살. 안 매워. 진짜 안 맵네. 안 매워서 계속 먹습니다. 한때는 거짓말 못 쳐요. 솔직히 아까 어떤 분이 색깔은 안 매워 보이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매운 거는 오히려 색깔이 안 딸게요. 껌하네요. 이렇게 시커멓고. 자, 한 번 더. 윙봉. 와, 매운 거보다는 소주 뒤지게 먹고 싶네. 이 불날개가 상당히 가격에 비해서는 좀 양이 적어요. 이게 이제 2인분에 와 슬슬 온다. 말하니까 오늘 맵네요. 아, 이게 1인분에 9,000원이거든요 이게 2인분에 18,000원인데 생각보다 이제 크긴 한데 봉이라. 와, 매워. 와, 도와줘요, 계란찜맨. 와, 맵네, 오네, 와. 와, 방금 전에 시꺼맸네. 와, 바다에서 무슨 상어 만난 것 같네. 와, 매워! 와, 매워요. 왜 이렇게 맵네? 맵네. 이게 말을 하고 무적이 되니까 맵네. 와, 타임. 와, 지옥 갈 뻔했네. 아, 이게 매운 게 확실히 여러분들 바로는 안 와요.
손이 떨리네요, 딸근이. 다시 저는 샐러드로. 예, 잠깐 불날개가 너무 빨리 먹었던 것 같아. 분량이 안 나온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샐러드로 잠깐만. 매워서 그런 게 아니고 샐러드를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치, 감성이지. 원래 이렇게 딱 불닭발이나 불날개집에서 이제 샐러드 먹어줘야 되거든요. 맛있어서 그래. 주먹밥이 갑자기 땡겨서 안 매워요. 네,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렇게 맵진 않아. 근데 이제 샐러드를 먹다 보면 또 주먹밥이 이끌이고, 주먹밥을 먹다 보면 또 샐러드가 이끌이고 땡깁니다. 그 계란찜 한 번만 먹고 할게요. 예, 갑자기 뜨신 게 먹고 싶어서. 아니, 여러분들은 왜 내가 매운 거 먹을 때만 이렇게 즐거워하실까? 예, 개인적으로 난 진짜 여성분들이 진짜 이거 매운 거 먹는 거 보면 신기해. 왜 오늘따라 꾹꾹이가 잘 나올까? 너무 맛있어서 그런가? 예, 그러면은 다시 불날개로 간다는 것만. 예, 불날개로 가요. 예, 아, 그러니까 먹게요, 친구들. 예, 다들 맛있어서 그래. 맛있어서 그래요. 밀로로님 한 개 감사합니다. 안 매워. 그냥 생각보다 매운 스타일이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애수녀는 그만 약 올리세요, 이모티콘으로. 예. 안 매워요, 안 매워. 네, 생각보다 안 맵네. 에이, 이런 거 뭐 껌이지. 와, 안 맵다. 와, 안 맵다, 안 맵다. 자, 안 매울 땐 계속 먹어야 돼요. 예,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예, 일순녀님 두 개 감사합니다. 계속 먹어야 돼요, 안 매울 땐. 안 매우니까요. 나 지금 매워서 그런 게 아니고 나 좀 지옥 갈 뻔했다, 얘들아. 닭날개 그 끄트머리 뼈 있잖아요. 나 순간적으로 나 여기 방송하다 죽는 건가 생각을 했어. 와, 진짜. 와, 씨, 닭날개 그 끝부분을 통째로 삼켰어. 와, 나 하다못해 옛날에 닭 껍질 삼키더니, 아니 뭐지, 양념게장 삼키더니 이젠 닭날개 껍질까지 처먹네, 그 닭뼈까지. 예, 여러분 매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안 매워요. 자, 이제 넘어갔습니다. 저도 신기하네요, 넘어간 게. 자, 일순녀님이 왜 벌써부터 술 먹방 미션을 하고 계실까? 나 지금 뭐 생사를 앞두는 관계였는데. 예, 순간적으로 그 방금 전에 이거 나중에 녹화 방송으로 보세요. 별풍선 55개 감사합니다. 예, 일순녀님은 왜 벌써부터 술 먹방 미션을 하실까? 지금 사람 뒤지는 꼴. 아니, 일순녀님 잠시만요. 아니, 일순 이분 왜 이래? 야단났어, 혼자. 모대기 발령이네. 아니 잠시만요. 엘스녀님, 아니 엘스녀님, 아니 왜 저래? 아니 주택바가지네. 아니 그게 아니고 먹방이 누구 먹방 조절. 아니 왜 저러는 거야? 시키지도 않은 짓을. 아니 왜? 아니 이거 녹화해야 된다고요? 아니 사격 정지. 아니 왜 저러실까? 아니 지금 나 지금 닭날개 뼈가 목에 걸리고 맵기는 오라지게 먹고 갑자기 때하니 엘스녀님이 술 먹방하자고 하고. 순간적으로 당황스럽네요. 자, 이제 여러분 평온을 찾고, 자, 이제 다시 여러분들 먹방을 돌입을 한다. 불날개는 안 맵다는 것만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먹게요. 안 매워요. 예, 안 매워. 안 매워서 그래. 자. 맛있네요. 예, 맛있어, 맛있어. 예, 숯불 맛이 많이 납니다, 예. 안 매운데 먹을 때마다 조절하는 느낌은 뭘까? 안 매워요. 맛있네. 맛있게 매콤하네요. 안 매워요. 예, 진짜 안 매워요. 연기를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안 매워서 그래. 아, 진짜 안 매워서 그래요. 여러분들께 매운 거 어디까지 드셔보셨어요, 친구들? 오늘 이 불날개는 저한테는 뭐 상중하로 따지면 합니다. 예, 뭐 산전수전 다 겪어봤거든요. 불닭치킨도 먹어보고. 맛있게 했네.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불닭발만 많이 드시는데 제가 오늘 왜 불날개라는 메뉴를 갖고 왔냐면은 불닭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살점은 없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흔합빠진 메뉴라서 호불호가 또 많이들 갈리는 그런 메뉴인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치킨 느낌도 나면서 숯불 치킨이나 닭 그 잠깐만 한 잔 먹고 갈게요 친구들. 목이 메어서요. 예. 아니 안 매워요. 안 매워서 그래. 예. 계란찜이 식었네. 오늘 계란찜 국물이 이렇게 진국이었나? 예, 자 심히 맛있는 오늘 계란찜이 제대로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하자면은 불날개가 이제 감칠맛이 난다. 그래서 좀 더 살코기도 많고 호불호가 없을 매운 야식 메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갖고 온 거야. 계속 먹게요 친구들. 네, 안 매우니까 더 먹어야지. 그치 뭐 맵진 않고요. 예. 안 매워요, 안 매워. 에이. 안 매워서 그래. 원래 샐러드 귀신이야. 원래 보통 샐러드 먹고 시작 그래. 어, 에피타이저로. 그런 거 있잖아. 약간 레스토랑 감성. 다 먹었고요. 예. 단무지가 많이 남았네.
주먹밥을 좀 더 먹겠습니다. 주먹밥이 너무 노라서요. 주먹밥은 오래되면 여러분들 참고로 오래되면은 맛이 없어. 주먹밥부터 먹는 거야. 주먹밥이 왜 오래되면 맛이 없냐고요? 더 먹을게요. 예, 더 먹을게. 알았어. 더 먹을게. 예, 더 먹을게요, 여러분들. 예, 다 먹을게요. 얼굴이 번들번들거려. 나 물결표 기업주 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먹누 물결표 안녕 간다. 하이. 예, 안녕하세요. 저 웃으면 이렇게 가사로울까? 그냥 손으로 먹고 닦을게요, 이제는요. 예,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섯 개요. 안 매워. 이게 매우 맛있게 매콤하네. 레이스녀님 별풍선 49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깜짝이야 씨부라. 요 정도는 뭐 레이스녀님 별풍선 49개. 아니 레이스녀님 술먹방 이따 한다고요. 아니 저 양반 매워 뒤지. 예 안 매워요 친구들. 예 안 매워요. 예 아니 매워 뒤질 뻔 했는데 왜 쏠실까? 안 맵다는 거죠. 예. 레이스녀님 별풍선 47개 감사합니다. 사람이 다급한 순간에는 진실이 나오는 게 아니고 거짓말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상당히 이런 심리 싸움을 많이 하거든. 아니, 아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아직 먹방 안 끝났습니다. 예. 안 매워요. 예, 안 맵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예, 방금 전에 얘기는 뭐 혼나온 거죠. 예, 다 급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사례가 걸렸네. 사례가 걸려버렸네. 예. 불닭면도 먹은 사람이야. 알잖아. 최근에 그, 그 지수 그 높은 거 먹었잖아요. 그죠? 이 집이 진짜 치킨 무 맛집이네. 좀 이렇게 잘 만들까? 자, 더 먹을게요. 내가 더 먹으면 안 맵다는 거 인정하는 거 아니야? 그죠? 네, 아직 음료수도 안 먹었어. 살만하니까. 안 맵다는 것만 알아두고. 이게 여러분들 보기보다 솔직히 매워요. 예,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한테는 매운데 저는 이제 맵다리라는 거죠. 이제는 단련됐습니다. 예, 방송에서 맵부심이 아니고 예, 여러분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예,
갑자기 옆에 바퀴벌레가 숨을 쉬네? 자, 이게 그래서 상당히 매운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돼. 여러분들 조심. 저는 이제 저 정도 되니까 먹는 거예요, 이게. 예. 자, 또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서 드시라고요. 예, 이러다가 장염 걸려, 친구들. 먹게요. 예, 안 매워요. 안 맵다. 야, 여유 보소. 딱 이제 불나게 불닭불 먹은 다음에 바로 이제 계란찜이거든요. 이게 코스예요. 오, 맛있네. 이 집 계란찜도 맛집이네. 어, 원래 이게 계란찜 먹어야 돼. 알잖아. 이렇게 딱 매운 거 먹고 바로 콤보로. 그거 갬성. 너무 싫어. 꼭 닮지 마. 아우, 안 매워. 국밥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란찜이에요. 예, 딱 봐도 계란찜이에요. 국밥이 아니면 국밥 그릇이에요. 예, 여러분들의 이제 현장감, 네, 그 느낌을 담아 온 겁니다. 왜 한다고 했을까? 수먹방이나 할 거야. 아. 자, 그러면은 아, 예, 빨리 먹게요. 안 매워요, 안 매워. 안 매워, 안 매워, 안 매워. 너 맛있어서. 참, 무 맛집이야. 불나게도 맛있지만. 조금만 여러분들 내려놓고 먹게요. 좀 손, 딸근이 아파서. 어제 제가 손을 많이 써가지고. 네, 요즘 비가 많이 와서 좀 우산을 많이 들었더니 상당히 또 팔이 아픕니다. 예, 네, 여러분들 우산 많이 드시잖아요, 요즘에. 장마의 또 영향이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뭐 여러분들 물난리 없으시죠? 예, 다들 걱정이 돼서 잠깐 뭐 대화 좀 나눌래요? 치킨 뭐 좀 먹으면서. 다들 물난리 없으세요? 지역마다 어디 뭐 피해본 거 없으시고. 예, 아니 핑계 하나가 아니고. 아니 니네 걱정해 주는 것도 지랄이냐 왜? 물난리 없냐 물어보는 거야. 네 몸에서 물난. 아니 물난리 안 나요? 예, 제가 무슨 하지 마세요. 여기 대청댐도 아니고. 예, 안 납니다. 이제 먹게요. 알았어요. 먹는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왜 이렇게 세 개 남았네 이제 앞으로. 아, 나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네. 자, 빨리 먹게요. 예. 냉면 치킨, 아 치킨무 맛집인데 치킨무를. 아우, 저 오늘따라 계란찜이 맛있냐.
맛있네요.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고. 나 이제 음료수 먹고 여러분들 소통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잠깐 내려 타임. 방송 분량이 너무 많이 잡혔어. 그리고 아까 엘스녀님이 올레 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음료수 한 잔 먹고 소통하는 시 오늘 소통을 안 넣네. 야 이거 대용사고야. 오! 내 먹방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소통이다. 내가 뭐 ASMR이냐 뭐 시브라 뭐 어디 뒷광고를 봤냐 연병을 떠냐 소통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아까 노쪽 녹화하지가 녹화 아직 안 끝났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손 좀 닦고 이제 음료수 한 잔 먹으면서 심하이를 하는 게 아니고 소통으로. 와 얼음 따라 얼음도 맛있네. 와 완마 얼음을 이렇게 씹어 먹어야 제맛이야. 진짜 맛있네요. 예, 미린데가 맛집이야. 맛있다. 뒷광고 사기라고 생각하나? 뒷광고는 엄연히 사기가 맞지. 참고로 여러분들, 내가 아까 먹방 하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100만 유튜브, 뭐 200만 유튜브, 뭐 150만, 50만 유튜브 정도 되면은 뒷광고 하나에 거의 천 단위로 받아. 많으면 천에서 이천에서 좀 적으면 몇백 단위로 봤거든? 그건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투명하게 얘기하는 게 맞죠. 예, 그건 당연히 사기죄 맞는 거지. 그거를 자기가 뭐 내돈내산이다 이런 걸 떠나서 뭐 그런 얘기를 안 했다 떠나서 명시하는 건 맞는 거야. 근데 그거를 명시를 안 하고 흔히 말대로 기만했다는 거는 충분히 질책을 받는 건 맞죠. 저게 여러분들 표시광고법 위반 플러스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 얼마까지 제시 받아본 적 있나? 야들아 난 유튜버가 아니야. 먹방 BJ들은 참고로 지금은 거의 끝물이야. 아프리카는 침체기라서 그렇게 단이 크게 안 들어와. 그 옛날에는 솔가에게에서 뭐 건당 뭐 몇백에서 천까지는 들어왔던 적이 있어. 그러니까 먹방이 아프리카에서 메인일 때. 여기가 이제 먹방이 여러분들 아프리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최초로. 그래서 유행이 돼가지고 전국민적으로 붐을 일으킨 게 이제 아프리카인데 그때는 좀 먹방 BJ들이 힘이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뒷광고 논란이 있는 사람들은 몇만 몇백만 유튜버들한테 해당 사항이 있는 거야. 거기에서 이제 아프리카도 같이 하겠지 겸업으로. 그렇게 따져야 되는 거지. 그건 나한테 물어볼 사항은 아닌 것 같아. 주먹밥이 아깝네요. 예, 제가 이게 먹기 싫어서가 아니고 주먹밥이 맛있게 보여서 주먹밥 좀 먹겠습니다. 예. 야 근데 야들아 진짜 벤츠님이 진짜 타이밍 지려버리지 않냐? 난 최고인 것 같아. 아니 그분은 이번에 먹방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런 거 논란도 없지. 그리고 타이밍 자체가 지금 딱 복귀했잖아. 나가리 딱딱딱딱 사람들 나갈 때 환상의 타이밍이야. 진짜 비세 타이밍인 것 같아. 비세 타이밍인 것 같아. 난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벤츠님은 난 사람이다. 대단한 앞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다. 얘 완전 막 떡상하고 있어 지금. 나머지 사람들은 메이저분들은 뭐 죄다 나가 떨어지는데 참 인생 타이밍이야. 이번에 뒷광고 하는 애들도 벤츠님 골라야 돼. 아 근데 여러분들 솔까얘기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냄비의식이라는 것도 있고 확 끌어올랐다가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유튜버들이 한순간에 망하진 않을 거야. 잠깐 쉬었다 나오고 뭐 이렇게 하고 하면서 이제 사죄하고 연병 까면서 내가 봤을 때는 100% 다시 또 올라간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 다만 찌양님이 난 너무 안타까워. 동종 어깨 아프리카의 먹방 짱이었던 찌양님이 아 너무 힘든 건 알겠는데 왜 은퇴를 말을 했을까? 차라리 그냥 쉬고 오겠다. 잠깐만 쉬겠다. 너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아 너무 안타까워 진짜. 찌양님이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아 진짜 뭐 번복을 해도 좋으니까 그분은 이거 취소했으면 좋겠어. 솔직하게 팬들이나 시청자분들이나 뭐 여기 대중들도 그 정도는 이해하지 않을까. 찌양님은 진짜 솔직히 은퇴를 한다는 거 자체가 아 너무 아깝지. 진짜 너무 아까워. 인성도 좋고 솔까에게서 그 정도면 이쁜 건데
얼굴도 되게 이쁘장한 사람이 잘 먹고 인성 좋으니까 뜬 건데, 야, 이번 여론으로 뭐, 그분이 휩쓸려 나간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그 멘탈 자체의 의미하고, 어떻게 보면은, 악플러들이라고 하는데, 아뭐 이렇게 툴툴 털고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대중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치, 그 정도면 번복 해도 되지. 양팡님 영상 봤을 때 진짜 어이가 없더라. 푸마가 푸만한 브랜드도 아니고, 그건 내가 봐도 심하긴 했더라. 그래가지고 양팡님이 무슨 부산인가 무슨 뭐 홍보대사 이런 거였는데 내려놨다며 하더라. 아니 근데 좀 너무 그거는 심하긴 했어. 주작질이 뭐든지 적당해야지. 그치, 더군다나 찌양님은 전성기에서 이거를 내려놓는다는 게 참 진짜 이게 아 말이야 뭐야.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뒷광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비난하는 건 전 맞다고 봐요. 그리고 그거를 했던 BJ들이나 뭐 흔히 말해서 메인이 된 지금 유튜버들 뭐 몇백만이나 몇십만 유튜버들은 사죄를 하는 건 맞다고 봐. 대중들한테 떳하게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네 잘못 시인하는 건 맞죠. 근데 뭐 후회는 뭐 여러분들이 예, 내가 봤을 때는 뭐 예, 판단 여러분들 하시는 거니까. 아 시원하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준비한 방송 오늘 불날개 먹방이었는데 상당히 맵지만 저는 안 맵게 먹었네요. 예, 제가 끝까지 뭐 안 맵다는 건 여러분들 표정으로서 예, 표정으로서가 말해줬다. 근데 여기 계시는 일반 분들은 자, 분명히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 많아요. 여성분들도 뭐 가끔 가다가 매운 거 못 드시거든요. 상당히 조심해야 될 때 야식 메뉴이기 때문에 불닭발과 더불어서 불날개는 신중을 기해서 초이스를 해라. 야식 메뉴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불닭발, 뼈 없는 닭발만 즐기시지 마시고 불날개라는 이런 커다란 예, 윙봉을 술안주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깐다방송 보시고 또 불날개의 존재에 대해서 또 새로 아신 분들은 예, 내일 소주 한 잔에 불날개 어떠세요?